도내 대표 특성화 고등학교인 한림공고가 최근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됐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 졸업생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보장하는 특별 전형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주도 교육청과 제주대학 간의 정책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제주 지역 초중등과 고등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협의기구인 이번 회의에선 모두 5건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대학 교수진의 지원 방안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계곡의 지역인재 육성 특별전형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고등학교로 지정된 한림공고 졸업생들의 진학을 돕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제주대 측은 발명 특화 전시와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남북권 발명 교육지원센터 유치를 위한 제주도 교육청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발전특위 지정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분야는 역시 제주대학의 그래도 그 몇몇 학과,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과에서 지역 학생들 우선 선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협약형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종전 특별전형과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현재에도 농업 계열부터 상업계와 공업계 등 동일 계열 특별전형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들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논의된 특별전형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는 이른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입니다.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대학에서 직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고 입사하는 전형입니다. 제주도의 우수한 인적 자원이 물론 서울도 뭐 육지에 갈 수도 있지만 지역 소멸 시대에 제주 대학에 아주 많이 와서 우리 제주도가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제주도가 되는데 우리 도교육청과 우리 제주대학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나. 한림공고가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되기까지 제주대학과 하나가 참여했던 것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특별전형 신설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림공고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항공우주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졸업생은 취업난을 기업은 준비된 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특별전형 도입 성사 여부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